오늘은 창세기 15장인데요. 21절까지 읽는데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장수자는 그다음에 그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은혜에 의뢰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7절까지만 읽어보았는데 21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점 이르시되, 또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1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점점점 이르시되 나오잖아요.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뭔가 강조하시거나 확인시키기 위해서 또는 당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이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가 두려웠을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나오죠. 이후에.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14장을 교재를 했는데요. 14장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전쟁은 돈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동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전쟁은 돈과의 전쟁입니다. 석유 전쟁 다 돈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돈입니다. 자존심 싸움도 되고 돈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남쪽의 다섯 나라와 북쪽의 네 나라가 싸웠잖아요. 그것도 결국 뭡니까? 돈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네 나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재산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빼앗아가고 롯의 가족과 재산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라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찾아왔잖아요. 자, 다 찾아오긴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의 군사가 네 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것도 네 개의 나라의 연합군 중에 그돌라엘은 굉장히 강한 군대입니다. 가나안을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막강한 나라를 치고 사람과 재산을 다 빼앗아 왔단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무방비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을 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14장에도 나오죠. 북쪽의 네 개의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의 나라와 싸운다 해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기습을 해서 빼앗아 왔지만 이제 그돌라오멜, 그 막강한 그돌라오멜 군대가 보복하러 쳐들어오면 사실상 아브라함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자지만 때린 사람은 편히 자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빼앗아 왔지만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 왔지만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불안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수백 번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겁을 먹고서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방패가 뭔가 아시죠? 방패. 혹시 방패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은 전쟁 무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방패 이런 걸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가장 강한 전쟁 무기가 뭔가 하면 창, 칼, 화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이나 칼이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방패입니다. 방패는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죠.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너를 공격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입장에서는 방패가 막아주기 때문에 아 좋아요, 안전하고. 그런데
방패의 입장을 생각해. 방패의 입장. 방패는 뭡니까? 창이나 칼이나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요? 방패가 맞아요. 방패가 다 맞아요.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 방패다. 네가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 멸시와 천대 내가 다 받아줄게. 심지어는 네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죽음의 두려움도 내가 막아줄게. 이것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방패 대신 되어주신 것.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방패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를 막아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죽음은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죽음까지도 막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방패다. 내 대신 죽어주시지. 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당장 아브라함을 지켜주기 위해 강한 군대를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튼튼한 성을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도 아직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아무것도 없고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앞에는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막막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죽음을 향한 첫걸음이다. 맞죠?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루를 살았다면 그만큼 살 날이 하루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부와 명예, 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보호해 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방패다.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방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든든한 하나님의 방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의 방패도 되시고 이 어둠의 세상 유혹으로부터의 방패도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방패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패다.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뭡니까? 상급은 히브리어로는 대가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상급은 그러니까 대가, 상급, 대가, 보상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상급이나 대가나 보상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포상을 받고 상장을 받고 상금도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으면 그 대가를 받고 또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에 대한 결과물로 주는 게 상급이고 대가고 보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후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대가로 무엇을 얻기를 바라요? 성도님들은 믿음의 대가로 무엇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아, 내가 이만큼 주님을 믿고 수고하고 열심히 잘 섬겼으니까 이제 복도 많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부귀영화라는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높으냐 낮으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좋은 겁니다. 좋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한 것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 내가 너희 상급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회사를 예로 든다면 회사에 내가 어떤 참 굉장히 회사에 도움을 주는 유익을 끼치는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아 기특하게 얘기하고 야 회사에 이런 이바지를 했으니까 너 포상금 1억 원을 주겠다. 또 넌 지금 과장이니까 부장으로 진급시켜 주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런 것 포상금이나 진급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야 오늘부터 넌 내 양자로 들어와. 이거보다 더한 포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상급이다라는 것은 내 자체가 너희 상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 이러는 말, 이런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러면 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는 주인 주자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을 주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9절에 보시면 19절이네요.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줄임말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가나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식이죠. 자식. 12장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도 보시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거주하다가 또 하란을 떠나서 이곳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 지금은 거의 85세가 다 되어갑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자손은커녕 자손이 많기는커녕 아직 자식 하나 없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아, 이대로 늙어 죽는가? 자신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 아, 나에게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데 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자식 문제인 거예요. 15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을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용이 아니라 12장 2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12장 2절을 잠시 보실까요?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네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13장 1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6절에 1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너희 몸을 통해서 나올 자손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경우나 혹은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적시켜서 후계자로 삼는다고 해요. 그것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양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늙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러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러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12장과 13장에서는 네 몸에서 잘 날짜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고는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로소 15장 5절에 와서 4절에 와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가 지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아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 바로 그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보시면 하박국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정말 의인은 악인은 잘 나가고 의인은 핍박을 받고 정말 불공평하고 악인이 의인은 항상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너무 기니까 말씀 안 드리고 하박국이 깨달은 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여기시고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여기시고 나오죠.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시고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실제는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겨 주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소유를 삼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까? 여기에서도 보시면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으니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면 찾아보니까 저에게 땅을 주신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오히려 그 이후의 일을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3년 된 소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 잡아다가 딱 절반 쪼개서 벌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뭐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이 땅 주위의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아 이런 쭉 설명을 하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했죠. 자 이제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15장 17절에 중간에 건너뛰고 시간이 없어서 1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9장 교제할 때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잠시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즘이야 이제 계약 아주 중요한 계약이나 계약서나 유언장 이런 것을 쓸 때 어떻습니까? 작성할 때 인감 도장 찍고 계약서 쓸 때 친필 사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증거물을 남겨놓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공정을 받아놓거든요. 공정. 그냥 막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고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짐승을 가져와서 반으로 딱 쪼개놓고 벌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반으로 쪼개진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굉장하지요.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17장을 보시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타는 횃불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했으면 언약 당사자 둘 다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로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 겁니다. 내가 한 언약이니까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 짐승처럼 죽겠다.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수백 번 나왔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믿고 따른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의 방패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뭡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거거든요.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상급이 되겠다. 상급이다. 이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것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방패가 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벌을 내리시지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증거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